저는 능곡동의 이용자 김영석입니다. 전동일철 타고 다니다 보면은 턱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갈 수 있는 데가 한계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식당을 들어가든가 머리 여행을 다니다든가 보면은 우리가 다니기에는 너무나 이렇게 제한적인 데가 너무 많습니다.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활동 보조를 받고 있는데 그 시간이 턱없이 많이 부족하죠. 저는 밤에 혼자 자는데 혼자 잘 때 뭐 체위 변경 이런 거를 잘 못하기 때문에 욕창이 생기고 예,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. 다른 지역은 뭐 시간을 많이 주는 데도 있지만 저희 시흥시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뭐 예산이 없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. 시에서 좀만 생각을 해주신다면 충분히 가능한 건데도 그렇게 못하더라고요. 해결해야 할 사연이나 복지 관련 제보를 전해드리는 나도 말 좀 합시다 참여 방법은 전화번호 070-7733-7242 또는 하단의 홈페이지로 참여하면 됩니다. 해당 프로그램은 복지TV 유튜브 채널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.